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사칭 업체도 등장을 하면서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라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요번에 이제 해당 업체는 저희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사칭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더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문의를 하시면 제가 항상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그 부분 자체는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강연회마다 많이들 오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질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발빠른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유튜브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저의 이름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주식을 유튜브까지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유튜브 안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제 실시간 TV를 이제 시청을 하는 분들이, 한경 같은 경우, 한국경제TV는 3,000명 정도고요.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 나오던데요. 그만큼, 주식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가, 아직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여의도 같은 데서, 만나서,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더, 정직한 방송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도 소폭 빠졌고 니케이는 강보합권. 얄밉죠.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율도 1179원, 9원 84전을 기록했었는데 환율 자체가 지금 워낙 약세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일본은 지금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본회적인 얘기로 전일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강단을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안 하냐 못 하냐 즉각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가 이슈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뉴스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강단 있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랄까 이제 이 위기를 직접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으로서 투자 심리 자체는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록 타이밍상 늦은 타이밍이었고, 일개 저 같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마당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관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조금 늦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자체는 장 초반에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또한 가지는 일본에 대한 무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불길한 기운 한마디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1번 같이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의 7월 금리나 가능할까 아니면 12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미국이 지금 1, 한번 그러니까 25bp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50BP, 50BP 뭐냐면 이제 두 번이거든요. 금리나 두 번에 대해서는 18%, 19%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거의 25BP를 할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7월 달에 할 것이냐, 아니면 7월 달에 안 하면 제가 볼 때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에 할 것이냐, 이 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번은 무조건 할 것이다 해서 7월 달에 할 것이다고 6월 달부터 많은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댓글로도 어떤 분이 왜 7월 달에 그 금리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전문가님은 지금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댓글도 몇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금리를 안할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분위기상 저도 그래도 하겠다, 다들 한다는데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한다는 말씀을 할것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만 지금 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나오는 것은 7월 달 과연 할까? 아직까지 의구심이 조금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될수 있는 게 바로 고용지표라는 부분인데, 이 고용지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나 좋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사실 제롬 파월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그런 자넷 앨런이라든지 아니면 벤 버냉케와는 조금 다릅니다. 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아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유태인이라는 거죠. 유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벤 버냉키나 아니면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 유태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조금은 생각하는 게 다르죠. 항상 조금 보수적인 보수 논객의 입장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물론 임명을 했지만 그 트럼프의 말도 제대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과연 금리는 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미국 시장 내에도 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한 가지는 바로 일본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분야 점점 커진다는 거죠.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오는 게 찌라시 돌았던 것이, 지금 현재 도요타에서 생산 라인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도요타는 완성품이죠. 근데 그 완성품을 만들어낼 때 부품으로 국산 부품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산 라인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한국 부품을 안 받겠다라는 그런 강압적인 자세를 취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규제로 끝날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겁주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힘대 힘싸움, 강대 강싸움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고, 결국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은 굴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너희 경제를 꽉 잡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 말대로 안 하고 그렇게 징용 판결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이 괘씸하다. 괘씸죄가 지금 현재 적용됐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아베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2번을 그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기댈 곳이 없다. 주도주의 부재. 요 타이틀로 또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흘러내릴 때, 장이 흘러내릴 때, 어제도 제가 한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잡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 여기, 요런 자리였는데요. 딱 이제 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것은 다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해줬어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삼성전자를 왜 연기금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연기금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까? 이건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연기금인데, 왜 지금 시장을 지켜줘야 될 애들이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돈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외국인들은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걸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지금 현재 이 코스피에서는 저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코스피를 봐야 되죠. 요 자리. 요 자리를 했죠, 지금. 요 자리. 요 자리 지금 확인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바닥을 저는 드러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코스닥도 일단 바닥권역까지 지금 가격대 내려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볼게요. 자, 코스피의 주도주는 누굽니까?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코스닥의 주인은 누굽니까? 결국 지금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이런 제약급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그냥 그냥 무너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사실. 우리 코스닥을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종목군들을 보면, 자, 1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7% 빠졌습니다. CJ&M 2% 빠졌고 신라젠 오늘 11% 빠졌어요. 자, 4번 헬릭스미스 3%가 빠졌고요. 그리고 휴젤이 오늘 2%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또 9% 빠졌어요. HLB 또 9% 빠졌습니다. 15등까지 이 종목군들 중에 빨간불을 켰던 것이 KMW. 그리고 메디톡스 말고는 빨간불을 켜지 못했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분발을 해줘야지만 지수를 지킬 수 있고 방어가 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1%가 넘는,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 1%가 넘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비실비실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코스피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19%를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거기에 SK하이닉스가 3%니까 두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23%죠. 22.59%인데, 정확하게. 맞죠? 2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군도, 거기에 삼성전자 우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높죠, 지금. 24. 얼마면 24.75. 엄청나게 높은 숫자라는 거예요. 한 4분의 1을 이세 가지, 이두 가지 기업이 다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가 지지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증시 자체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는 양상인데, 자, 문제는 코스닥에서는 이 종목군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너무나 매갈이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주주주주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에 뭔가가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한쪽에 뭔가 이것을 채워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IT. 근데 IT가 지금 뭐 때문에 아파요? 결국엔 지금 IT가 못 올라가는, 여기서 상승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 일본에 대한 반도체 규제라는 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IT 종목군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가 없는,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붙어버리니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IT 종목군들 중에 장비주들은 일본과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이 5G 관련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 5G 관련주를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의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요게 뭐 5G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 자, 한번 같이 보세요.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를 누가 했습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또다시 한번 오늘 들어왔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다섯 네트워크스. 매수를 또 누가 했습니까? 결국에는 여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자, 삼지전자 오늘 외국인 또 들어왔죠. 보이시죠? 거기에 RH, RFHIC 이런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유비코스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 들어왔죠. 아, 이 떡을날 놈들, 얘네들이 파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엔텔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든요. KMW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있는 거죠. 빈스 보안 관련지죠.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자, 우리로 마찬가지로 양자암호통신 관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닥의 지수 자체가 현재 오늘 1.6%가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댈 곳, 주도주가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제약바이오만, 다른 종목군도 안 오르고 제약바이오만 올랐을 때 2018년도에 주가가 이만큼 올랐을 수 있었어요. 이때 가즈아 투자 심리잖아요. 가즈아 투기 심리. 가즈아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HLB,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삼총사가 그만큼 올려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군들이 소위 얘기하면 아는 뭐 나가리가 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지지 자체가 상당히 약해졌고 그것을 5G만으로 상승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냥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종목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신라젠. 아, 신라젠이 이제 무너졌죠. 오늘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직 임원 88억 규모의 보유 주식 전량 매도, 임상 문제, 그러면서 이제 임상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참 웃기죠. 문제 없다. 문제 없는데 나는 팠게. 이거를 냉정한 뉴스로, 야, 우리 회사 문제 없어. 우리 회사 지금 임상 잘 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지금 팔게. 나 지금 돈이 급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은 저도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리고 고객분들을 많이 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강의를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객분들을 대하면서 항상 보면 이제 말이 앞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이 항상 그 말에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 아유. 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진심이거든요. 저는 그 행동을 믿습니다. 말은 믿지 않아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라젠의 그 현직 임원도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임원이 우리 회사 임상은 문제없어요 하고 자기는 매도를 쳤습니다. 이상 없으면서 왜 매도를 하느냐 물었을 때, 아,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문제 없으면 좀 더 높은 가격에 좀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팔아도 되는데 굳이 지금 전략 매도를 할 필요가 있냐?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난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래. 근데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그걸 굳이 팔아야 돼? 그 하루 이틀 못 참아?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어? 이 물음이 당연히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 개인, 일반적인 이런 뭐 소시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임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그렇게 가볍게 한다? 저는 그거는 말에 대한 모순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라젠은 오히려 첫 번째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 이게 10월달에서 내년 12월로 연기가 되면서 이게 주가가 상당히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다. 지금 이제 매갈이 없이 흘러내리는 부분, 지금의 이 현직 임원에 대한 부분 나오면서 지금 투매가 딱 나와버렸거든요. 이런 거는 상당한 위험 수준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요 자리 밑으로 지금 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가격을 조금 잡아본다면, 흐름 자체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올라왔잖아요. 고가 권역이 닫혀있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한 여기, 요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42,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4만원대 이탈이 한번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한번 이탈을 시켜줘야지만 추가적인 반등 파동이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미 12월 달로 임상이 연기됐다는 걸로 넘어갔을 때부터 지금 이 신라젠은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에 따른 과정 중 하나다. 그렇게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잠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6.5%, 또 이것도 셀트리온도 지금 조금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흘러내려 버렸는데 지금 보시면 뭐 계속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악재, 뭐 암젠 이슈에 대한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바이오 시밀러는 복사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차트로 다시 한번 더 보면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적인 파동상에서 크게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여진으로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진은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유에 대한 차트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자, 크게 한번 오르고 나면, 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르고 나면 계속 이렇게 이제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 우리 기술 투자도 반등 나왔지만, 이런 종목군들도 결국엔 오르고 난 다음에 여진 자체가 어때요?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 상승에 대해서 거의 5분의 1 정도로 주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자체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머리 이렇게 이루고 주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자리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이 정도까지 15만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인위적으로 조금 잡아줬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돌아서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지금 자리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더 박스권을 다지면서 장기평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중요한 것은 240선과 480선, 장기적인 추세선에서 밑에 해당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균적인 가격대 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으로 감안한다면 지금은 반등을 확실하게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자리. 그리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비중을 조금 그래도 좀 덜어내시는 것이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빵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려내지 못하고 한 번 더 딱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런 건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붙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지를 해줬던 자리를 한번 뚫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돌려보는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상황, 반대 차트에 대한 상황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항상 차트들이요, 팍팍팍 이렇게 빠지지 않죠. 빠졌다가 한 번 더 빠지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각을 크게 만드는, 이격을 크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만들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G의 반등, 외국인의 수급,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앞서 봤듯이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기관도 아니고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이 현재는 주도 패턴 자체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G, 바로 통신장비주가 될 수 있겠고, 그런 통신장비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장에 대한 주류가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방어적인 측면에 지금 통신장비를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통신장비주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걸까? 결국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은 실적적인 추이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단발적인 상승이거든요. 결국에 어제까지 지금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오면서 이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났죠. 그걸 안 다음에 올랐다가 오늘 시장에 또 다시 한번 이익실험 물량 넣으면서 다시 조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올랐던 종목군 또다시 가상화폐로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개인적인 수급 자체는 선순환매적인 구조로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여기 왔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개인적인 수급은 돌아가지만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잡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치고 빠지고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시가총이 작은 종목군들이죠.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은 그 정도 금액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큰 금액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큰 금액들이 지금의 불확실성 자체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표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고 긍정적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섹터군을 찾았을 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이런 5G 관련, 바로 통신장비주에 대해서 2분기에 상당한 베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수급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수소 충전소를 JNK 히터가 수주를 했다는 뉴스였죠. 그런 뉴스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상 요런 섹터들이 한 번씩 쉬어가는, 조금 빠져있는 양상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죽지는 않아요. 시장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항상 이제 뭔가 1년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2018년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봤을 때 이거는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빡빡빡빡빡빡 이렇게 이제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017년
자, 2017년부터 이렇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쉽게 올라갔다 여기서 또다시 이 정도 조정만 들어오더라도 이 조정폭 자체는 이때는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서 결국 1월 달에 시작한 자리까지 현재는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주가가 빠진 건 아니에요. 1월 달에 있는 자리까지 그냥 오는 과정들인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좀 본다면 우리가 뭐랄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이 부분 자체도 시장의 한 흐름으로 그렇게 조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래요. 뭐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이런 잡주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오늘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 비덴트 오늘 반등 나왔죠. 근데 이런 반등 나오더라도 어때요? 윗골이 달리면 또다시 끊어먹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기술 투자. 이 기업도 윗골이가 달리면서는 끊어먹는 움직임이 또 나온다는 거죠. 결국 힘이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결국 순환매 안에서, 자금이 제한적인 세력들에 대한 수급이 여기 잠깐 돌발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졌다, 돌발적으로 들어갔다가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데, 여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가상화폐 관련 바닥을 찍었구나,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여기에서 또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개인 수급에 들어가는 돈들은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여유 있게 할수 있는 조금 손해를 볼수 있는 금액, 손해를 봐도 괜찮다 할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갖다가 뭐 이렇게 나오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조금은 시드머니 식으로 조금 뭔가에 대한 중요한 돈이다 하는 것은 필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을 조금 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일 당장 오르진 않더라도 시일적인 부분, 추세적인 부분에서 돌아서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대신에 지금은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 부분으로 좀더큰 물줄기로 보신다면 지금 시장도 우리가 또 지나고 나면 아, 맞다. 그때 그랬지. 사실 종목이나 시장이 오르잖아요. 오르고 나면 언제 빠졌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고. 생각 자체도 신경도 안 쓰게 돼요, 사실. 아, 이런 내가 주식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나? 이렇게 돼요. 너무 어제 오늘 빠져서 너무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어제 의미 있는 분이 한분또 가입을 하셨는데 다들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의미가 있는데 또 특히 그분도 또 의미가 있었고 좀더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그만큼 좀 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사실 포기를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아유, 뭐, 이게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아씨 하면서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지금 이런 세상에서 주식을 안 하면, 우리가 과연 직장의 월급만으로 돈을 벌수 있나요? 부동산 살 돈은 있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도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또 좋은 시장을 또 맞이할 수 있는 법이죠. 누군가가 포기하고 나면 시장은 또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냐는 듯이 가파르게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급락은 급등의 전조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제 오늘 많이 빠졌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더큰 반등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내일장 관심주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리더라도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웃으면서 즐겁게 매매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